오케이. 시작합시다. 오늘 할 얘기는 1학기 내용이고요. 오케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얘기부터 할게. 지수라는 게 뭐죠? 네. A의 제곱이라고 이거요. 같은 수를 뭐할 때? 같은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제곱할 때 오케이? 그걸 이제 간단히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였으면, 그죠? 2는 몇 번? 3번. 3은 몇 번? 2번. A는 몇 번? 한 번은 굳이 안 씁니다, 그죠? B는 몇 번? 4번.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때 요 새끼를 뭐라 부를 거고? 밑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도, 얘도, 얘도. 그죠? 그러니까 지수 입장에선. 그 얘네들을 뭐라 부를 거야? 없는 건 1이죠. 그죠? 뭐라 부를 거야? 지수라고 부를 거야. 그지? 될까? 자, 지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편하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냥. 그죠? 편하게 조금 곱셈 여러 번 있는 거 보기 싫다. 오케이? 이거 언제 다쓸 거냐?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약속합시다. 오케이? 위에 숫자를 올려서 그게 이제 몇번 제곱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게 일단 여기에 시작인데.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가 가지는 성질 그리고 규칙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또 발견을 하게 돼요. 오케이?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배웁니다. 지수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분수 제곱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3분의 1승하고 이럴 수가 있나? 2를 어떻게 3분의 1번 제곱해? 라는 것들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될까요? 될까? 근데 아직은 중2에서는 고 단계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 법칙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근데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지수도 A가 양수, B가 양수. 오케이? 자, 일단 밑은 양수만 처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XY는 일단은 중학교에선 자연수만 취급합니다, 1대. 될까? 일단 중학교 버전을 소개를 하고 고등학교 버전까지 소개를 할게요. 근데 왜 지금 애매하냐면, 이걸 하는데 머뭇거리냐면, 고등학교 버전을 정말 잘 이해하고 했으면 하면 여기 중학교 버전을 할 때도 좀 편해요. 편한데 선배들을 가르쳐 보니까 좀 혼동이 오면 좀 불편해하더라고, 오히려. 더 쉽게 풀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 거 쓰면. 근데 선배들은 오히려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야. 일단 해볼게요. 근데 해봤다가 잘안 되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렇죠? 고등학교 걸 아직은. 자, 이겁니다. 첫 번째.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뭘까요? 그렇죠. A의 X 플러스 Y승. 너무 당연하겠다. 왜? A의 X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이 앞에 x개를 곱했어, 그치? 거기다가 a를 몇번 곱한? y개를 곱한 거야. 그두 개를 곱했다. 그죠? 그러면 총 a는 x 플러스 y개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될까요? 자, 2번이 문제인데,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 음요. 오케이? 난입니다. 중학교 버전에서. x가 y보다 크면, 생각해보면, 여기 a가 몇 개가 곱해져 있고, y가 곱해져 있고, 여기엔 a가 몇개 곱해져 있는데, x개 곱해져 있는데, 그치? 그러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약분을 시킬 거란 말이지. 근데 x가 y보다 많다면, 그치? 위에 분자의 결국 남겠다, 그죠? 맞아? 몇 개가 남죠? x-y승 개가 남겠네요, 그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x랑 y랑 같다면, 그때는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왜? 개수 같잖아. 싹다 죽겠네, 그치? 맞아? 마지막 세 번째. x가 y보다 작다면. 이번에 분모에 더 많잖아. 분모에 살아남겠네요. 그죠? 몇 개가? y-x개가. 이번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자, 세 번째. A의 x승에 y승. A의 x, y승이야.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걸 생각해 보면 A가 몇개 곱해져 있는 게 X개 곱해져 있는 이 새끼를 몇 개? 이 괄호가 Y개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A의 XY승계가 된 거죠. 될까요? 될까요? 그럼 거꾸로 이제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그치? 이것도 너무 당연하겠다, 그죠? 됐어요? 네 번째. AB의 X승계. 걔는 각각 이렇게 나눠주셔도 된대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X승도 각각 이렇게 분배해 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얘도 당연히 AB 뭐 이렇게 갈 건데 이 중에 A가 몇개 있고 X개 있고 그죠? B도 X개 있을 거란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A도 X개 B도 몇 개? X개.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분모에 B를 X개로 곱할 거고, 분자에 A를 X개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해요? 요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지수 법칙이에요. 오케이? 일단은 추가시키, 뭐더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버전에. 여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A의 0승은 1입니다. 왜? 이 생각이야. 봐. A의 x승 곱하기 A의 0승은, 오케이? 저 1번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면, A의 x 플러스 0승이지. x 플러스 0은 x잖아. 그치? 그럼 A의 x승 됐지. 그럼 얘 입장에 생각을 해봐. A의 x승 입장에 생각을 해봐. 나한테 누군가를 곱했는데 그냥 나 자신이야. 그치? 곱해봤자 의미가 없는 수는 1이었다는 거죠.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오케이? 될까? 모든 양수의 0승은. 그죠? 될까? 두 번째.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승은요. A의 x승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승은 역수예요.
여기도 이게 결국엔 A의 X-,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지. Y-X승에 마이너스 승에. 그지? 그래서 A의 X-Y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중학교 때는 저걸 안 가르쳐 주지. 이해 갈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가볼게. 이번 이건 A의 X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봐. 그럼 A의 X 빼기 X승이니까 A의 0승이죠. 그럼 A의 0승이 지금 1이라면. 그럼 얘 입장에서 봐봐. 나한테 무언가를 곱했는데 1이 됐어. 그럼 얘 새끼는 나의 역수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의 역수, 즉 A의 X승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요걸 갖고 이제 움직이면 조금 더 빨라지는데, 이거는 잘, 그러니까 헷갈려 하면은 오히려 느려져요. 그래서 내가 고민인 거야. 근데 해보고 아니겠으면 그냥 버려야겠죠. 오케이? 일단 지수법칙은 이래요. 오케이? 지수법칙이라는 건 이런데, 요게 이제 지수법칙 공식인데, 당연히 암기해야겠죠. 오케이? 될까? 자,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알아서, 어떻게 써먹을까에 관한 얘기야. 문제가 어떻게 제시가 되고, 나한테 이걸 가지고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이 단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거야. 길. 잘 봐. 근데, 자, 그 길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봐. 1번과 2번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밑이 같은 지수식의 곱셈, 나눗셈은, 오케이? 그걸 곱셈은 더할 거고, 나눗셈은 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 될까? 근데 뭐할 때만? 밑이 같을 때만. 그죠? 지수끼리 더하거나 지수끼리 뺄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될까? 자, 3번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래서 밑이, 그러니까, 자, 지수식의 거듭제곱을 한번 정리해봐, 이거. 오케이? 될까? 4번, 5번은 A, B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잖아. 서로 다른 밑이야. 되니? 그렇다면, 여기선 더 이상, 연산은 불가능하고 단지 뭐만 가능해? 분배만 가능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럼 핵심은 뭐야? 밑이 같은지 확인할 거야. 밑이 다르면 뭐더 이상 뭐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밑이 같을 때 곱셈 나눗셈이 좀더 편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곱셈 나눗셈을 지수끼리의 덧셈 뺄셈으로 바꿔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니? 그게 하고 싶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말하고 싶은. 지수식의 계산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지수식의 계산은 먼저 항상 밑이 같은지 조사부터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이거. 소인수 분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야 밑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부터 판단을 해. 오케이? 될까?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제 소인수 분해까지 끝냈어. 얘네 같이 밑이 같네? 얘네 밑이 다르네?를 판단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나한테 어떤 연산에 대해서 묻는지 체크해봐요. 오케이? 자.
시수식은 어떤 연산을 좋아하냐면 곱셈 또는 나눗셈을 좋아해요. 나한테 묻는 게 곱셈 나눗셈만 존재한다면 오케이? 내가 풀어야 되는 그 식에 밑이 같은 것끼리 그죠? 지수 법칙 이용할 거.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곱셈은 지수식의 지수끼리의 덧셈이 될 거고, 오케이?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 될 겁니다. 오케이? 간단해요. 얘는 쉬워요. 근데 이 덧셈 뺄셈이 오히려 짜증나요. 봐봐. 지수식의 덧셈 뺄셈 없잖아. 지수끼리의 덧셈 뺄셈이 된 거죠. 곱셈 나눗셈. 그치? 자, 그럼 여기 없는데? 어, 없어요. 오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죠. 자, 근데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게 일단은 중학교 때는 거의 이것만 나오는 것 같아. 뭐냐면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싫은 거야. 덧셈 뺄셈이 싫어서 동류항끼리 뭐 해줘? 묶어줘. 오케이? 될까? 묶어주면 묶어준 상태가 이제 곱셈이 이제 되는 거지. 묶어주고 나면 이제 곱셈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당연히 소인수분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웬만하면 지수법칙을 이용할 수 있게 곱셈 나눗셈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가 지금 포인트야. 만들어준다는 거죠. 동류항을 묶어주면서. 오케이? 자, 원래 이제 고백골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되니? 뒤에 나오는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면 거기에 그 얘기도 추가되겠죠. 근데 아직 인수분해가 안 나온 상태여서 여기서는 동류항끼리 묶어주는 것만 문제에서 제시가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원래는 뭘 하냐면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치환을 하고요. 그래서 그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해결해요. 을 쓸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이쪽의 포인트가 거의 대다수가 될 거야. 중2 1학기. 될까? 자, 핵심 뭐야? 밑이 같은 주사에. 오케이. 그리고 나한테 묻는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확인해요. 곱셈 나눗셈일 때는 바로 하면 되지만 덧셈 뺄셈일 때는 무언가 더 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만 거의 등장하는 것 같아. 동료한끼리 묶어주는 것까지만.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자, 가보죠. 지수식은 무조건 뭐 합시다? 밑이 같은지 조사하기 위해서? 밑이 같은지 조사하기 위해서 뭐 합시다? 오케이, 소인수분해. 32 소인수분해 하면? 2의 5승이죠. 어, 왜? 근데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해. 그러니까 2의 3 플러스 5승, 2의 8승 되겠다, 그죠? 될까? 될까? 자, 한 번 더. 얘도 좀 볼게. 6, 7, 8, 9, 10을 곱해달래요. 싫어. 6은 2 곱하기 3이야. 7은 뭐 소수니까 더 이상 안 되죠. 8은 2에 3승. 9는 3에 2승. 10은 자, 오케이. 2가 1개, 3개, 1개. 총 몇 개? 5개. 그죠? 3은 1개, 2개, 3개. 그죠? 5 하나, 7 하나죠. 없는 건 하나씩 있는 거니까. 오케이. X면 5, Y면 3, Z면 1. W, 1.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될까? 자, 핵심 뭐다? 소인수분해다. 그죠?
자, 얘도 한번 보죠. 3에 얘 1단 몇 수? 8수. 곱하기 3에 얘 별이라고 놓을게요. 5별 성자됐다 그죠? 그죠? 이거 쓴 거죠? 이렇게 쓴 거죠? 그게 3에 그러면 5별 플러스 8승인데 그게 3의 몇 승이래? 23승이래,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5별 플러스 8은 23. 5별은 몇? 15. 맞죠? 별은 그래서 아, 몇이었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소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안한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땡큐였네, 그렇지? 다시. 자, 얘도 볼게. 25, 싫어. 5의 몇 승이야? 그치. 그거에 2x-1승이야. 그죠? 그럼 5에 4x-2승이죠. 그게 몇이래요? 5에 x 플러스 4승이네요. 그죠? 그럼 4x-2가 x 플러스 4. 그럼 3x는 6. x는 몇? 쉽다, 그죠? 그죠? 될까요? 아, 대소 비교 아직 안할 겁니다. 네, 설명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얘좀 볼게요. 나누기는 빼기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방법이 이거. 이거잖아. 그죠? 자, 중학교 방법은 이게 만약에 요게 빼는 수가 12보다 커버리면 분모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냐? 나눠놔야 되거든. 그게 싫다는 거야, 내가. 오케이? 자, 그럼 어쨌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6이면 되겠네요? 2x는 2, x는 몇? 1. 끝났네요. 돼요? 될까? 얘좀 볼게. 이걸 지워졌네. 자, 얘좀 다시 이걸 중학교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근데 중학교 방법으로 푸는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술형이 나오면 그치? 중학교 방법으로밖에 못 푸니까 봐. 요것부터 2의 3승 나누기 2의 A승은요. 오케이? 나눠야 됩니다. 3이 A보다 클때 혹은 3이 A보다 작을 때 혹은 A가 3일 때 나눠놔야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네요. 그죠? 3이 A보다 크면 2의 3-A승이지. 이건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절대 뭐가 될수 없어. 4분의 1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틀린 거. 그죠? 근데 얘면 A가 3보다 크면 2의 A-3승분의 1이 4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A-3이 몇이면 되는구나. 2면 되는구나. A는 5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첫 번째. 돼요? 될까? 자, 근데 이제 이걸 고등학교 방법으로 풀어볼게. 나누기는 그냥 무조건 빼기라며. 될까? 그럼 4분의 1은 4는 2의 제곱이라면 맞아? 역수는 마이너스 승 아니?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수야. 3 마이너스 A는 A는 5.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야, 내 말은. 오케이? 근데 중학교 방법도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4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b승 나누기 2의 몇 승? 5승. 그렇죠? 그럼 얘도 나눠야 됩니다. 지금 b 플러스 2가 5보다 클 때, 즉 b가 3보다 크면, 그죠? 2의 b 마이너스 3승인데 그게 8, 2의 3승. 그래서 b는 6 나왔죠. 돼요? 자, b가 몇이냐? 3이면 1, 그지? 안 된다. b가 3이면 1이잖아. 그럼 b가 3보다 작으면 2의 3-b승분의 1이 2의 3승이 될 리가 없다, 그지? 이거 안 된다, 그지? 탈락. 그래서 b가 6이군.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될까? 아니면 고등학교 방식으로 푼다면 다시 2의 b-3승이야. 나누는 건 빼는 거라. 2 더하기 b 빼기 5니까. 그게 몇이래? 2의 3승. b-3은 3. b는 6. 한꺼번에 가는 거죠.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오케이? 돼요? 자, 얘는 뭘까요? 분배해야겠다. 5의 b승 곱하기 x의 ab승. 2, 125는 5의 3승 x의 6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몇? b가 몇? 이가 몇이야? 안 돼? 안 돼요? 아니 말을 해줘. 안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고. 그럼 5의 b승이 5의 3승이니까 b는 3이죠. a, 3, a, b, 즉 3a가 6이니까 a는 2죠. b가 3이라면 그럼 3a가 6이라고. 그럼 a는 2겠네요. 그잖아. 두 개 더하면 끝났죠. 오케이? 다시. 아 진짜 돼?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자, 얘도 볼게. 24는 소인수 분해하죠. 3 곱하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각각 분배할 수 있다면 2에 15승, 3에 5승. A는 몇? 15. B는 몇? 5.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될까요? 자, 얘도 볼게요. 다 줘. 3의 3승, X의 3의 2승, Y의 3승. 그게. Y의 C승, B, X의 6승. 될까? 자, 3의 3승이 B겠다. 3의 3승. B는 27. 그죠? 돼요? 자, X의 3A 승이 X의 6승이니까 3A는 6, A는 2. 됐죠? Y의 3승이랑 Y의 C승이 같으니까 C는 3. 나왔죠? 다 더하면. 오케이? 푸십니까? 얘 좀 볼게요. 3의 제곱에 m승 곱하기 9는 3의 제곱에 3승은 3의 20승이래. 3의 2m 플러스 6 아닌가? 2m승 6승, 그죠? 2m 플러스 6은 20. 2m은 14. m은 7. 그죠? 될까요? 자, 다시. 25는 5의 제곱에 제곱. 그죠? 나누기 5의 n승. 5의 4승 나누기 5의 n승이 1이었다는 것. 얘랑 얘랑 같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돼요? 갈까요?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개념 중에 요 얘기예요. 말하고 싶었던 게. 덧셈 뺄셈이 있으면 동그랑끼리 묶어준다. 그 다음 지수법칙을 쓰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돼요. 3의 6승이 몇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3의 18승이 3의 X승. X가 일단 18이야. 그죠? 돼요? 두 번째, 3의 6승이, 더하기가 떴네요. 그죠? 이게 싫다고.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3의 6승을 로 묶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동류한끼리 묶으란 게 이거. 그럼 3의 6승 곱하기 얘가 뭐가 돼? 3 되죠.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을 다시 쓸수 있지 않냐는 거. 1승이니까 7승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죠. 돼요? 될까요? 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2의 5승으로 묶어. 1 더하기 1이야, 그치? 9의 제곱 싫어.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승이지. 맞니? 맞습니까? 3의 4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그치? 곱하기. 3의 5승으로 묶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죠? 4의 3승 싫어. 4는 2의 제곱이야. 그거의 3승이니까 2의 6승이야. 그죠? 2의 6승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돼요? 자, 그럼 다시. 너 2야. 그러면 여기가 2의 5승 곱하기이니까 2의 6승 됩니다. 그죠? 3이야. 그럼 3의 4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3의 5승 됩니다. 그죠? 맞죠? 3의 5승 곱하기 3. 3의 6승 됐죠. 얘가 4야. 4. 그치? 그럼 4는 다시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2의 6승, 2의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6개, 8개니까. 두개 남겠다, 밑에. 여섯 개, 다섯 개니까 밑에, 위에 하나 남겠다. 그죠? 맞죠? 2의 제곱은? 답이네요. 이렇게 들어간다니. 될까요? 이해 가십니까? 요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자, 추가되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응용되는 얘기들 좀 정리해 볼게요. 응용 첫 번째는 지수식은 대소 비교입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얘기야. 지금 봐. 이게 왜 불편했어? 밑이 달라, 첫 번째. 오케이. 밑이 달라서 불편해요. 두 번째. 우리한테 만약에 2의 5승과 3의 4승을 하라면,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거. 얘는 32고 얘는 80이니까 얘가 더 크네. 근데 20, 야, 50승은 어떻게 하냐? 40승은 어떻게 해? 그잖아. 맞아? 그게 문제라고. 두 번째는, 내가 비교해야 되는 그 숫자들이, 그치? 너무 커요. 왜? 됐어요? 오케이? 그게 문제야. 그치, 밑이 같은 것들이라면, 밑이 같으면, 이거 바보도 아니고, 2의 10승과 2의 15승을 비교하면, 누구, 얘가 더 크죠? 그죠? 밑이 다른 것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숫자가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생각. 될까? 이 생각이야.
중학교 버전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만. 자, 첫 번째. 밑이 서로 다르다가 문제였어요. 밑이 반대로 얘기하면 밑이 서로 같으면 땡큐겠네. 문제를 풀기 아주 수월하겠네, 그지? 맞아? 밑이 서로 달라서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밑이 서로 다른 걸 같게 만들 수는 없죠. 2의 몇 승을 3의 몇 승으로 어떻게 바꿔? 그잖아.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로그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아직 먼 일이니까. 고2 내용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밑을, 이건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비교해야 하는 수들이 너무 크다가 문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요. 뭐냐면 밑은 서로 다르잖아. 그지? 근데 밑은 바꿀 수가 없다면, 그지? 맞니? 근데 이 생각이야. 예를 들어, 4의 10승이 커, 5의 10승이 커? 그치. 우리는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야. 밑은 다르지만 뭐가 같다며? 지수가 같다며? 그치? 자, 이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은, 봐봐. 엑스승의 y승은 a의 xy승이라고 썼잖아. 그럼 거꾸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는이라는 건 이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된다면 왼쪽으로 가는 것도 되거든. 이걸 쓸 거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지수를 같게 만들자. 어떻게 같게 만들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지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야. 잠깐. 지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 공약수로, 오케이? 지수를 묶어줘요. 오케이? 묶고 나면 밑이 변형이 될 거야. 그래서 밑끼리 대소 비교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얘기. 2의 50승은 어떻게 해? 3의 40승은 어떻게 합니까? 6을 어떻게 20번 곱해? 아, 하려면 하겠지. 머리 터지겠죠. 일반 계산기로는 안 나올걸요? 컴퓨터 계산기 써야 될걸요, 그죠? 맞잖아. 다그 화면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잖아. 자, 이 생각이에요. 50, 40, 20을 봤어요. 최대 공약수 몇? 그럼 이 50승을 5 곱하기 10, 4 곱하기 10, 2 곱하기 1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2의 5승의 10승, 3의 4승의 10승, 6의 제곱의 10승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얘는 할 수 있다. 얘가 32잖아. 얘가 81이거든. 6의 제곱 36이거든. 32의 10승, 81의 10승, 36의 10승이야. 오케이, 나이스.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3등. 답변. 돼요? 될까? 자. 5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비교할까요?
지금 13, 40 최대 공약수 없는데, 그지? 맞아? 잠깐 이거부터 볼게. 얘네 세개 먼저 볼게요. 돼요? 셋 중에 누가 제일 크죠? 40, 20, 10이면 10으로 묶으면 6의 4승에 10승. 그죠? 25의 제곱에 10승. 그죠? 576승에 576의 10승. 자, 6의 4승 몇이죠? 6의 제곱 36입니다. 그죠? 6의 3승은 216이네요. 6의 4승은 6, 6, 36. 9. 1296. 그죠? 25의 제곱은 625. 그죠? 일단 얘가 제일 크네요. 셋 중에서.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문제가 됐어. 아씨, 이게 어떻게 되게? 36은 6의 제곱. 19승. 그죠? 그럼 6의 38승이죠. 얘가 더 크네. 그치? 될까? 자, 얘는 5의 3승에 13승이지. 5의 39승이죠. 맞죠? 125는 5의 3승이니까. 25는 5의 제곱이고 20승이죠. 5의 40승.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데? 오케이. 1번이 답이. 오케이. 자, 포인트 뭐야? 자, 지수를 같게 만들자. 오케이. 근데 지금 지수를 같게 만들지 않고 또 뭐도 밑이 서로 같으면 다시 그냥 첫 번째로 끝난 거죠. 같으면 그냥 밑이 같은 놈들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아, 핵심 뭐였거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들자. 근데 이게 실패를 했으면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실패를 했으면 뭐를 같게 만들지? 지수를 같게. 이 생각이야. 같게 만든 후 비교를 합시다. 라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죠? 될까요? 두 번째. 여기서 응용 두 번째. 지수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할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머뭇거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쟤는 원래 고등학교 걸 거의 주로 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요 테마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수를 배우고 지수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단순해요. 묻는 문제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야. 자, 지수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기는 밑이 주인공이야. 즉, 밑을 문자로 표현할 거야. 그리고 대입할 거야. 단편적인 얘기는 끝이야. 근데 그 전에 얘기들이 있죠. 어떤 얘기들? 당연히 손수 분할 거고. 오케이? 그리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를 정리할 거고.
그리고 나서 밑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관한 얘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다 이거야. 8의 x승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느냐. 오케이? 자, 2의 3승의 x. 맞죠? 2의 x승의 3승이라고 봐도 그치? 될까? 그럼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의 x승이 중요한 거야. 될까? 2의 x승은 뭔데? 그치? 그걸 3승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오케이? 그럼 2의 x승이 뭔지를 a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죠. 잠깐만. 왜 꺼지지? 미러링이? 그러지 마. 전에도 한번 꺼지더니. 자, 얘가 a였대. 돼요? 그럼 2의 x승 나누기 2의 제곱인 거잖아. 종합극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4분의 2의 x승이 a죠. 그럼 2의 x승 4a가 되겠네. 그치? 끝났어요. 4의 3승 4, 4, 16 곱하기 4 하면 64잖아. 4의 3승. 무슨 4승을 했어. 아, 이거 왜 이래 계속 아까부터. 왜 그러니 너. 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64, A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답 되겠죠. 단순해요. 오케이? 될까? 근데 이거 왜 또 막 뭔가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싫은 거야. 중학교 때는. 오빠. 그리고 일단 가봅시다. 2의 3승이 a래요. 3의 제곱이 b래요. 18의 3승이야. 18은 2의 곱하기 3의 제곱 맞죠? 그게 3승 맞나요? 2의 3승 곱하기 3의 6승이지. 6승은 3의 제곱의 3승이죠. 2의 3승 a. 3의 제곱 b니까 b의 3승. 돼요? 끝났네요. 자, 얘도 볼게요. 72는 8, 9, 7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그거의 x. 2의 3x승 곱하기 3의 2x승이야. 싫어. 2의 x승의 3승, 3의 x승의 제곱이야. 그치? 2의 x승은 a였고요. 3의 x 플러스 1승, 3의 x승 곱하기 3의 1승 3. b 맞죠? 그럼 3의 x승 3분의 b였겠다. 얘를 찾는 거야. 기본 단위를 놓고 이제 가는 거야. a의 3승 곱하기 3분의 b의 제곱. 3의 제곱 9, b 제곱. 그죠? 9분의 1, a 3승 b 제곱. 끝났네요. 그죠? 될까? 될까? 자, 마지막 오늘의 응용 세 번째. 자릿수 구하기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해요. 자, 들어.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어. n의 자릿수를 물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무조건 다 이겁니다. 소용지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용지분을 했어. 뭐 2의 a승, 3의 b승, 5의 c승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을 거야. 그러면
자, 2와 5의 거듭 제곱을 일치시켜줘. 어느 쪽으로? 작은 쪽으로.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n이라는 걸 했더니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이었대. 그러면 두 개가 작잖아? 이렇게 바꿔. 두 개, 두개 맞춰줘. 오케이? 그럼 세 번째. n이 결국에 어떤 별이라는 수 곱하기 2 곱하기 5의 같은 수가 될 거야. 오케이? 즉, 별 곱하기 10의 세모승이 돼. 그러면 이때의 자릿수는 뭐냐면 세모 더하기 별의 자릿수. 이게 답이 돼.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2의 7승, 5의 4승이지. 맞죠? 진짜 해볼까? 2의 7승은 128이거든. 5의 4승은 625거든. 곱해볼게. 귀찮지만. 보여주려고. 58에 40, 28에 16이니까 0, 58에 48, 5000, 그죠? 520, 245, 그죠? 622, 그죠? 그리고 625, 00, 0, 7, 9, 0, 1, 7, 8. 그래서 몇 자릿수? 다섯 자릿수. 그죠? 8만이네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수 없을까? 진짜 맨날 곱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2의 7승을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으로 쪼갭니다. 그럼 얘가 10의 4승이 됐죠. 나머지 얘가 남은 거지. 2의 3승은 8이거든. 자, 4 더하기 8은 한 자릿수니까. 한 자릿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돼요? 자, 얘도 볼게요. 얘가 n 자릿수이고 각 자리 숫자합이 k였대. 자, 13승, 11승, 2의 제곱 곱하기 2의 11승. 쪼개 이렇게. 3의 제곱, 5의 11승. 10의 11승. 그죠? 2의 제곱 4, 9, 36. 이렇게 그냥 써버려. 나머지 것들은. 그럼 몇 자릿수? 11 더하기 2니까 13자릿수. 두 자릿수 더하기 10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각 자릿수는, 야, 10에 11승이면 다싹다 뒤에는 0인 거 아니야? 앞에 3, 6만 붙는 거 아니야? 각 자릿 숫자합은 3 더하기 6, 9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럼 기수에게 얘기는 다한 거야. 알겠니? 정리하시고, 이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알겠죠?